어이, 거기 이봐요. 어이, 나? 에이, 그럼 여기 뭐 사람 더 있나?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자,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치즈. 자, 계속 갑니다. 3, 2, 1, 치즈. 자, 멋있게 좀 해봐요. 하나, 둘, 셋, 치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에멘탈 치즈. 구워 먹는 치즈. 레인보우 큐브 치즈. 그리고 엠보그 에담 치즈.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야? 제 11편 치즈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무슨 맛에 먹는 걸까? 11편 치즈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이 특별한 맛이 날 것만 같은 가지각색의 치즈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치즈입니다. 구워 먹는 치즈입니다. 할로미 치즈와 채소 블랑코 치즈입니다. 굵직굵직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워봅시다. 자, 긴 게 퀘소 블랑코 치즈고요. 이렇게 작게 잘린 게 할로미 치즈입니다. 이제 치즈를 올려놓고선 열을 가하면은 치즈에서 나온 기름으로 조리가 되네요. 오,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죠? 냄새는 조금 여러분 왜 우유 데워 먹을 때 뭐 그런 냄새가 나는데 굉장히 고소할 것 같은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볶... 오 예스! 엄청나게 고소하고 엄청나게 담백합니다. 자, 일단 씹는 순간에 치즈를 구웠기 때문에 요 겉에 이렇게 노릇노릇한 부분에서 바삭바삭거려요. 모짜렐라 치즈랑 비교했을 때 뭐 맛에 크게 별다른 차이가 막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모짜렐라보다는 살짝 덜 늘어나는 느낌이고 요만큼의 짭조름함이 좀 추가가 돼서 그냥 먹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맛있다. 채소 블랑코 치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다랗게 맛이 좀 다를까요? 어? 얘는 조금 이렇게 두부처럼 툭 끊어지는 느낌인데 식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로미 치즈가 더 맛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신맛이 좀 더 강해요. 얘보다 신맛도 강하고 그리고 우유 썩은 우유를 숙성시킨 향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유 냄새가 더 들어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상한 것 같아. 그 식감 자체는 얘는 모짜렐라 치즈처럼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듯이 좀 두부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식감인데 먹었을 때 우유의 누린내와 약간의 신맛이 같이 들어온다. 확실히 숙성된 맛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와우. 구워먹는 치즈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뭐 연유나 소금에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할로미 치즈에다가 연어를 뿌려줄게요. 아, 연유? 연어를 뿌리면 된다. 연유를 뿌려서 요 빙빙밥 끝에 들어있는 그 달콤한 연유 끝에만 조금 들어있는 거. 고소함과 짭조름함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빠졌을까? 단맛이었네. 단맛이었어. 아, 단짠의 조화에다가 쫄깃한 식감, 거기다가 고소함까지. 와우. 자, 연유가 묻은 퀘소 블랑코 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랬거든요. 첫 맛은 달콤하게 연유가 들어와줘서 괜찮았는데 끝나는 맛이 우유의 좀 누린 향과 신맛으로 끝나서 여전히. 자, 이번에 소금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소금에다가 톡톡 끝에만 톡톡 이렇게 찍어서
고운 치즈. 너무 많이 찍었어. 살짝만. 이 치즈 자체가 짠맛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살짝이라서 거기다 소금을 조금 더 더해주니까 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캐소블랑코 치즈도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맛있어. 근데 몇 번 더 씹으면 그때부터가 얘는 온다니까요. 우유의 누린내와 깊은 신맛. 와. 네, 구워먹는 치즈의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소블랑코 치즈보다는 할로미 치즈가 더 맛있고, 떡볶이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치즈, 그리고 찍어먹는 소스는 소금보다는 연유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레인보우 큐브 치즈입니다. 레인보우 큐브 치즈는 제가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얘네들을 녹여서 퐁듀를 해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과일맛 치즈들에다가 고기랑 해산물 구운 거를 찍어서 먹어봤었죠. 퐁듀로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 치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도 치즈 특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흰색 기본 플레인. 요거는 입에서 녹는 치즈예요. 여러분 막 쫀득쫀득한 식감을 기대하고 이 치즈를 드신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치즈의 느낌이 아니고 빵에 발라먹는 크림치즈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달콤한 맛이 같이 있어요. 그만큼 빵이랑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치즈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딸기 맛입니다. 고소하면서 달콤한 딸기향. 망고 맛입니다. 주황색. 망고 향이 들어오면서 요거트 향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달짝지근해서 좋아요. 노란색 바나나 맛. 바나나 향 크림치즈. 메론 맛. 메로나를 녹여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느낌? 맛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청사과 맛. 맛있어요.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요거트 먹는 느낌. 라즈베리 맛. 아우, 새콤해. 얼려 먹는다면 각진 채로 뭔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집어먹는 치즈의 느낌보다는 크림치즈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빵에다가도 발라 먹을 수가 있어요. 빵! 빵! 빠바방! 빵! 발라버려! 빵! 빵! 빠바방! 빵! 섞어서 발라야지. 발라버려! 빵! 빵! 빠바방! 빵! 발라버려!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굉장히 새콤해져요. 맛있어. 빵. 빵, 빠바방, 빵. 발라버려, 빵. 사과 치즈로 유명한 엠보그 에담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치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에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에담 치즈. 자,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겉에 껍질도 빨간색이고 해서 사과 치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치즈를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겉에 왁스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가운데에 있는 사과로 치면은 뭐 과육 부분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어우, 짜. 와, 소금기가 엄청난 치즈입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면은 이것만 이렇게 해서 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뭔가를 같이 먹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짠 치즈예요. 식감 자체는 모짜렐라처럼 쫄깃쫄깃한 치즈가 아니고요. 체다치즈를 뭉쳐서 입에다 넣으면은 그 살짝의 꾸덕꾸덕함과 그 체다치즈가 녹는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사르르 녹는 느낌은 아니고 체다치즈 정도로 녹는 느낌. 체다치즈랑 맛은 비슷한데 대신에 소금을 진짜 무진장 뿌려서 그냥 다 때려놨어 그냥. 와, 겁나 짜요. 그냥 먹기 힘들 정도로 짠맛. 그래서 이 에담치즈 같은 경우는 뭔가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잘라서 한 입을 먹으면 짠 기운이 도니까 거기에 와인으로 싹 해서 이렇게 중화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카나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랬다. 당시 JJ는 도해먹에서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매우 신났던 걸로 추정된다. 라랄라라 라랄라라. 크래커 위에다가 엠보그 애담 치즈를 딱 올려주고 바나나, 키위 썰은 것도 올려주고 방울토마토 썰어온 것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올리브까지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 아주 예쁜 카나페가 완성! 맛있어! 두 개째. 그냥 치즈만 먹었을 때는 굉장히 짠맛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 크래커 위에 올라가면은 크래커의 밋밋함을 채워주는 짠맛이 되고, 이게 과일들이 좀 섞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과일들만 따로. 그러니까 먹으면은 과일이 되게 조화가 잘 되네. 맛있네. 아무튼 치즈가 꾸덕꾸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재료끼리 잘 엉기게끔 좀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같이 먹었을 때 짠맛 자체도 크게 안 느껴지고 오히려 감칠맛을 돋아주는 정도의 짠맛으로 바뀌는 거의 뭐 마법이네 뭐. 네, 오늘의 마지막 치즈입니다. 톰과 제리에서 나오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치즈, 에멘탈 치즈입니다. 냄새가 약간 좀 청국장 같기도 하고 발냄새. 굉장히 노린내와 꿀인내가 동시에 확 옵니다. 과연 입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이 꾸리꾸리한 향긋함이 유지가 될지 갑시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라고 하거든요. 와, 이거를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지는 않겠죠? 맛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조금 탱탱해서 뭔가 좀 탄력이 있긴 한데, 이제 일단 베어물고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으깨지면서 꾸덕꾸덕함보다는 좀 푸석푸석함이 좀 더 커요. 마지막에 끝나는 건 꾸덕꾸덕함으로 끝나는데 그 푸석푸석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냄새 자체는 누린내가 확 올라오고, 씹으면 씹을수록 발냄새가 점점 더 입안에서 가미가 되는 느낌. 와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지 않고 스위스의 전통 음식 또 뭐가 있습니까? 퐁듀. 네, 퐁듀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퐁듀 만들어 먹을게요. 에멘탈 치즈를 잘 썰어서 넣어주고요. 이거 퐁듀니까 조금 알프스 그 요들송 넣어주세요. 요롤레이 오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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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롤레이오. 그리에르 치즈를 섞어서 넣는다고 합니다. 섞어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버터. 자, 이제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뽀글뽀글 치즈가 끓고 있어요. 또. 자, 오늘 이 치즈 퐁듀와 함께 먹어볼 음식,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치킨.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먹었을 때는 굉장히 역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소고기에다 찍어 먹으니까 뭔가 짭조름한 맛과 고소함을 입혀줘요. 이렇게 먹으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냥 맛있어요. 약간의 꾸리꾸리한 냄새가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나 그런 거 좀 더 첨가하면 잡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아, 그래서 이러니까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식이겠죠. 도해먹 11편 치즈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다음 도해먹 정말 엄청난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